누구야? 민석이 왔니? 들어와 빨리. 이리와 일로. 헐. 아빠. 아빠랑 할머니 내가 모시고 올라왔어요. 뭐야 뭐야 당신 어딜 들어와? 여보, 아이, 어머니 상태 좀 봐봐. 어? 아 보고서나 좀 얘기해. 아이고 우리 세아가 신혼여행 재밌었냐? 응? 신혼여행이요? 네. 아이고 시미 온다고 저녁밥도 차렸어. 아이고 이쁜 거. 아이고 이쁜 거.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어머님 기억이 딱 그냥 우리가 신혼여행 갔다 왔을 때로 멈춰 계셔.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줄만 아셔.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혼한 건 까마득히 잊어버리셨고. 아주 편리하시네. 어떻게 치매가 걸려도 그렇게 딱 떨어지게 잊고 싶은 건 잊고 기억하고 싶은 기억만 남기셔. 여보, 아니 그래 홍아자 씨, 오늘 하루만, 응? 어머니 마음이라도 편하시게 딱 하루만 우리 집에서 모시게 해줘. 어? 어머님이 그냥 큰아들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 기억만 안고 돌아가시기만 해줘. 어? 아니 마정기, 내 우리 집안 일로 다시는 신경 쓰이지 않게 할게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, 나 정말 당신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줄게. 예정을 생각해서 딱 하루만. 응? 엄마. 내가 정말. 아니 도대체 내가 마시 집안에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래. 딱 하루야. 딱 하룻밤. 너는 절대 안 돼. 알았어. 어머니 좀 천천히 드세요. 누가 안 뺏어 먹어요. 아니 그래 내 거야. 내가 다 먹을 겸. 아니 천천히 드세요. 아유 야 치게, 민석이 치게. 너 잠깐 봐. 어머니. 응. 아유 된장찌개 맛나게 끓였네. 이거 같이 드세요.